척추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첫째, 중력이 걸리는 서서 움직이는 운동, 그러니까 걷는 운동이죠. 그런데 햇빛 속에서 그래야 되겠죠. 햇빛을 맞으면 비타민 D가 생기고 또 그럼으로 해서 몸속에 도는 칼슘이 척추뼈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음식은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사골 국물을 먹으면 정말로 뼈가 붙는지, 사골 국물이 척추 수술하고 좋은 건지, 이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뼈를 붙일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칼슘이나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간단한 칼슘이 없으면, 칼슘은 우유로서 보충을 한다든지 칼슘 정제를 먹는다든지 비타민 D를 포함된 칼슘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혹은 햇빛을 많이 보면서 걷는 운동을 하면 칼슘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이 누워만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골에서 칼슘이 좀 나오지 않나, 그 사골에서 나오는 지방과 그 골수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고 척추뼈가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사골 국물을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그 사골 국물 마시려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해서 오히려 해가 된 거죠. 척추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첫째, 중력이 걸리는 서서 움직이는 운동, 그러니까 걷는 운동이죠. 그런데 햇빛 속에서 그래야 되겠죠. 햇빛을 맞으면 비타민 D가 생기고 또 그럼으로 해서 몸속에 도는 칼슘이 척추뼈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음식은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칼슘이 많은 음식은 멸치, 시금치, 갑오징어, 그리고 우유지요. 이런 음식들이 오히려 살 안 찌고 콜레스테롤 증가 안 하고 칼슘을 증가시켜줍니다. 오늘은 사골 국물을 매일 마시고 누워서 조리를 하던 시절에는 살이 쪄서 오히려 척추 수술 후 환자들이 손해를 보고 회복이 지장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골 국물 많이 드시지 말고 칼슘이 많은 야채, 채소 이런 것을 오히려 많이 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